안녕하세요. 리얼브릭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는 여전히 구름 가득합니다. 오늘은 방파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할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3D 프린터로 바닥 거푸집과 방파제 상판을 뽑아줍니다. 방파제 상판을 시멘트로 만들어주기 위해 실리콘 거푸집을 만들어줍니다. 목공풀이 작업하기 좋습니다. 잘 바르고 붙여줍니다. 몰드용 실리콘을 부어줍니다. 경화제와 비율은 100대 3입니다. 실리콘 양이 많을수록 강하게 저어주면 됩니다. 다음날 거푸집에서 실리콘 몰드를 분리해줍니다. 몰드에 넣어줄 시멘트를 비벼줍니다. 다른 실리콘 몰드에도 시멘트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주고 튀어나온 시멘트를 긁어주는 게 편합니다. 다음날 돌덩어리를 빼줍니다. 방파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브릭들입니다. 이제 방파제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불판도 크게 잘라줍니다. 고소할 것 같은 아이보리색 시멘트를 준비합니다. 물 시멘트 비는 10대 4. 모래 두 스푼. 맨들맨들하게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바닥 거푸집을 제거하고 브릭을 놓기 쉽게 도움선을 끄어줍니다. 접착제 용도인 백시멘트를 비비고 하나하나 발라줍니다.
이미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내부를 펄라이트로 채워줍니다. 상판을 붙여주기 전 시멘트를 가득 부어줍니다. 깊게 박혀있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아래가 평평한 테트라포드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